네, 메리 크리스마스. 25일은 가족과 함께, 28일은 정은 밴드와 함께. 네, 어쿠스틱도 많은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을지 어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궁금하네요. 정작 저희는 지금 뭘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명호 씨는 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네,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오붓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제 하고 생각에는 있습니다. 콘서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아, 하긴 그것도 그렇겠네요. 콘서트가 네. 3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집에서 그렇죠. 쉬기가 쉽지 않은 네.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5일 뭐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뭐 어딜 가도 뭐 사람들 너무 많고 너무 비싸고 힘들고 춥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좁은 시간 보내시고 근데 예전만큼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 이쯤 되면 그 연말 분위기가 그렇죠. 연말 어딜 분위기라는 가도 게 진짜 있죠. 물씬 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연말 연시 분위기가 점점 뭐랄까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맞아요. 들어요. 예.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점점 문화가 그렇죠. 조금 더 그냥 뭐, 그러니까 좀 자기 알아서 놀 사람들은 놀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게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점점 없어져서 그런가 그럴 싶기도 수도 있는 것 하고,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크리스마스 그런 분위기를 내고 뭘 하려고 해도 그게 다 이제 손이 가고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굳이 막 그런 것들을 비용을 들여갖고 할 의지를 가진 그런 선행님들이 그렇죠. 적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크리스마스 때 어쨌든, 네, 이 리뷰를 보고 계신 분들은, 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28일 날 정은 밴드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요. 명엄 씨는 3일 앞으로 다가온 공연 준비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네. 네,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기어 콜트의 어쿠스틱 기타 ASS5. AS 네, S5 중간에 이 이게 하이픈 하이픈이 꼭 필요하죠. 하이픈을 없으면 안 빼고 됩니다. 읽으면 똥꼬 5가 됩니다. AS 네, S5 그렇죠. 되죠. AS S5입니다. 네, 이게 41% 울트라 초대박 세일. 네, 이 울트라 초대박 세일이라는 말은 과연 언제쯤 다른 단어로 대체가 내년 될지 되면 바뀌지 않을까요? 뭘로 바꿀까요? 이건 어쨌든 사장님의 언어 습관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울트라 초대박 세일. 울트라 초대박 세일. 근데 또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울트라 초대박 세일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쉽게. 그쵸. 하지만 네. 울트라 너무 올드해요. 그쵸. 울트라. 뭐라 그래야 돼? 슈프림. 그렇다고 이상하잖아. 이런 걸 써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거에 적응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울트라 초대박 세일. 135만원짜리 기어를 크리스마스 특집 79만원으로. 와우.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내려갔네요. Made in China고요. 102.5cm 전장에 99mm 두께, 72mm 12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고요. SFX 쉐이프의 솔리드 시트가스 브루스탑, 솔리드 로즈우드 백핸사이드에서 올솔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콜트의 최상위 버전 하이엔드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4개 마호가니, 지판의 로즈우드, 머신헤드 다이캐스트, 본넛 20프렛까지 있고요. 643mm 스케일 길이의 프리픽스 플러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목재들로 도배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따가 지름평으로 네, 네. 대체를 하고 점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미리 써놨는데 무게도 아주 무난한 기본 무게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무게 몇대 몇? 아니요. 있구나. 무겁게 쓸 1, 2. 수 있구나. 난 03. 과연요? 퍼펙트. 왜 이래? 왜 그러는 건데?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봐요? 왜 이래요?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봐. 아니, 내가 저번 주에 한번 져준 걸로. 져줬다고? 져줬다고? 그런 어디서 그런 ASS 같은 아, 그걸로 부족한 건가? 아, 아주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신다. 어우, 좋네요. 야.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퍼펙을 때려버렸단 말이야? 충격이네. 충격이다. 되게 좋은데요? 그러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분도 콜트의 하이엔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풍성하고 하이가 자글자글하니 딱 그 고급스러운 배음들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밸런스 좋고요. 그리고 로즈우드인데 그렇게 많이 기름지거나 하지 않고 담백하고 담백합니다. 깔끔하게 네, 마호가니 성향 한 중간 정도 섞인 것 같은 맞아요. 네, 피아노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랑 담백해서 좋네요. 로즈우드 있죠? 네. 네.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프리픽스 플러스 사운드죠. 네. 어떤 사운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프리픽스 괜찮아요. 프리픽스가 오히려 중가 때 어쿠스틱에는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뭔가 막 대단하게 고급스럽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하나도 손실 없이 뽑아내주는 느낌이랄까? 손실 없어요. 네. 맞아요. 아우 좋아. 너무 적절하죠. 네.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할 사운드는 아닌데 나무랄 데 없는 사운드. 그렇죠. 네. 네. 기본 통소리를 손실 없이 뽑아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운드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네. 뭐 오늘 Nothing Better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또 어저께 분명히 뭐 이브 뭐 기념으로 병호 선생님이 기타면서 무슨 요일일지 모르겠지만 또 페이드 아웃 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은 안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하셨을 것 같은데 에이 그렇게 뭐 어디 있습니까? 네 자기 마음 편하게 즐겁게 보내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Nothing Better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여기 건우가 우리 이제 시험곡들을 써놓잖아요. 네.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네. Better. 한글로. 네.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네, Nothing better 이렇게 써놨는데 아주 느낌이 확 오네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Modern Mose. Modern Mose. 저것도 도대체 뭐라고 써놓은 건지. 네. Modern Mose. 아주 글씨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네. 그렇네요. 네. Nothing better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지름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름평. 콜트의 믿을만한 사운드를 41% 할인율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79만원. 뭔가 약간 좀 조금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이제 살 때 좀 좋은 거를 사고 싶기는 한데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는 확실히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100만원이 넘는 기타를 좀 저렴한 가격에 구한다 했을 때 마음먹고 지르기 딱 좋은 그렇죠. 네, 마지노선, 감정적인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79만원. 이게 확실히 가성비로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가격대에 40% 할인된 콜트를 따라잡을 수 있는 브랜드는 없죠. 그러니까 앞자리가 100에서 지금 7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요. 이렇게 네. 할인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할인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가성비를 잡을 수 있는 브랜드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콜트 어쿠스틱 기타 ASS5 크리스마스 네, 특집으로 네. 네, 높은 할인율로 한번 만나봤고요. 네, 뭐 이제 연말 딱 이제 5일, 6일 정도 남았네요. 네, 그렇죠. 2017년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2018년에 또 어떤 한 해를 보내실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또 그런 좋은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말연시라고 너무 술독에만 빠지고 맞아요. 네, 빠져 살지 마시고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면서 의미 있는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뭐 어탐 아직까지 연말까지 한 두 개 정도 더 있겠죠? 응, 네, 남았죠 아직.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치. 이야, 못했다.